수요일 에너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름엔 대기 온도보다 낮고 겨울엔 높은 물의 온도차를 이용해 건물을 냉난방하는 건데요. 광명시흥 도시첨단 산업단지에 수요일 에너지를 활용한 신재생 친환경 단지가 조성됩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수심이 깊은 물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여름철에는 20에서 25도, 겨울철에는 3에서 5도 등 외부 온도와 비교하면 10도가량 차이를 보이는데, 물의 온도 차에서 발생하는 수열 에너지를 이용하면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열 에너지를 활용한 국내 최대 규모의 신재생 친환경단지가 광명시흥 도시첨단 산업단지에 조성됩니다. 오는 2024년까지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동 이런 49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 중인 도시첨단 산업단지에 수열 냉난방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시흥시와 광명시, 경기도시공사,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세 지자체는 행정 지원을 맡고 사업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는 기술 지원을,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열 냉난방 시스템의 인프라 구축을 담당합니다. 광명시흥 도시첨단 산업단지의 수열 냉난방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연간 3만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89,000 메가와트시의 에너지가 절감됩니다. 또 초미세먼지 48톤이 저감되고 온실가스 2만 2천 톤 감축으로 여의도 7배에 달하는 면적에 소나무 300만여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습니다. 화석 연료 의존을 벗어나서 신재생 에너지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중에 새로운 아이템으로 수온을 활용하는 이 방식은 아무래도 처음 하게 된 일인 것 같은데요. 언제나 첫 길은 험하지만 따라오는 사람들은 좀 편할 수 있도록 그길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협약은 지자체와 공기업이 협력해 친환경 수열 에너지를 보급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